목줄 깨진 것 같은데? 아이고, 목줄 깨진 것 같다. 혹시 물 담아서 쓰세요? 담아서는 거의 잘안 쓰기는 해요. 그냥 샤워 네, 올라가서 거의 올라. 샤워하고요. 아, 네. 근데 아, 차이 많이 깨졌네. 담아서 아주 안 쓰진 않아요. 뭐한 달에 한번 정도 할까? 근데 혹시 언제 쓸때 아래층이 막 떨어진다고 그랬던가요? 그건 잘 모르겠고, 그 명절 전주에 처음 올라오신 거거든요, 목요일 날. 코킹도 안돼 있고. 예, 일단 안 겠습니다. 여기 따서 확인해 봐야겠네. 아, 예. 네. 목 욕조 다 아니야, 드러내지 않아요. 여기를 딸 거예요. 딸, 예, 따서 이렇게 안에를 확인을 해야 한 다음에. 전반적으로는 근데 그럼 분진 많이 안 날리나요? 예, 그렇게 많이 날리진 않습니다. 문, 나 어차피 문 닫으니까요. 예, 아, 네. 예, 알겠습니다. 예. 터졌네, 보세요. 터졌네. 그냥 빡세. 그냥 빡.
봐, 팔이. 아. 아, 욕조 교체 중에, 부속 교체 중에 최악의 조건이네. 여기 그 아래층 있잖아요. 거기 안에 사람 계신가요? 이건 이제 그 뭐야 호스 터진 거는 이제 교체해서 이제 안 세요. 근데 이 역류하는 거는 그 밑에 아래층 트랩을 한번 따서 봐야 될 거예요. 예. 아 혹시 계신가 안 계신가요? 아 빈집은 아 빈집이에요? 아, 예, 한번 아래층 한번 봐야 돼요. 예. 네네. 네. 네네, 그러세요. 예. 네. 이제 예 하나씩 이제 내려보고 아래서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. 아, 예, 시간 안에는 끝날 거니 걱정하지 마세요. 아, 예.
분이 예, 물 잘 내려가고요. 일단은 지금 물 틀어놨어요. 아래층에 누수 되는지 한번 확인하고 이제 거기 다 마무리 짓고 와야 되거든요. 예. 물은 또 주세요. 네, 좀 전에 갔다 온 현장은 욕조를 사용하게 되면 아래층에 누수된 경우였는데, 네, 뭐 과정은 그렇습니다. 어쨌든 뭐 이 집주인분께서 의뢰를 주셨는데 세입자분이 좀 많이 협조를 안 하시는 상황이었나 봐요. 아무튼 그래서 두 분 간에 좀 약간의 아쉬움이 있는데. 어쨌든 원인은 누수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. 하수구 막힘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타고 내려왔을 때 계속 새가지고 네, 여기서 쭉 떨어지더라고. 네. 했고 그 교체를 했고 그다음에 피트랩 아래층 내려가서 머리카락. 와, 입꽉 막혔어. 석션을 해도 죽어도 안 빨려. 네. 피트랩 넘어가서 딱 막혔더라.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은 현장입니다.